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그걸 전반부 13장부터 28장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중심 인물은 베드로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13장에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중심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 선교로 바뀌기 시작하며, 중심 인물은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면서 후반부가 시작된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3장은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선교 운동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어요. 때와 시기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있으면 이제 다음 세대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한 세대가 그것만을 계속 담당해 나가면은 그것들은 고인물과 썩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 시대에 맞춘다고 해서 옛것은 그럼 나쁜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결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옛것이 좋아야지 새로운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옛것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 또한 없게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의 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중심과 예루살렘과 열두 제자의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에 맞춰서 이방인 중심과 안디옥 교회와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것들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총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에서 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는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난 첫 번째 사역이,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총 세 가지로 짧은 시간 내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새로운 시대에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는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께서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님을 지상에서 만난 일도 없고 가르침을 받은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리면 사울이라고 일컫는 이 바울, 이제 오늘 9절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바울이라고 계속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공격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사도권이었어요. 사도권.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이 사도에 대해서 굉장히 튼튼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공격했던 것이 바울 너가 진짜 사도냐라는 이 질문에 사도권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자가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바로 사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지도 않았고 그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본 것은 그냥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려고 가던 그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그게 다일 뿐이지 사도의 조건에 단 하나도 부합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열두 제자들과 사도들이라 불리우는 열두 제자들일 것이지 바나바는과 바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이 되지 않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세우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이었으며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굉장히 자유롭게 구사하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바울을 세운 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따로 불러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맞춰서 적합한 자를 찾습니다. 물론 검증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정확한 검증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부르신 과정 가운데 실수와 넘어짐과 틀리게 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 틀린 것들을 다시 재수정하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남느냐? 하나님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를 쫓아가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죠? 찬양조차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뭔 놈의 찬양이 매번 새롭게 나오는지. 그렇죠?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이거 뭐 비판할 수도 없고 또 따라 부르자니 뭐 너무나 새로운 찬양들이 많이 나오며 또 우리 손주 자녀들 말하는 거 어때요? 뭐 유행어가 너무 바뀌고 있습니다. 뭐 TV만 틀면은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복음의 선교의 무대는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들도 달라지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거룩성과 본질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극도의 거룩함에 그 거룩함의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본질은 변해서는 안 돼요. 근데 시대는 자꾸 본질까지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것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변한다라는 것을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예민하게 보는 것,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시대가 변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도 그거에 발맞춘다? 이게 말로는 쉽죠.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이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거기 가운데 본질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극도의 예민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극도의 거룩함을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의 새로운 시대의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새로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첫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내심을 받고 이제 13장 4절부터 드디어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제 4절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람이라는 지역을 이제 거쳐서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이 바보는 지명입니다. 누군가를 특정을 막 해서 바보의 이게 아니라 이제 바보라는 지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보에서 특별한 첫 사역이 시작되는데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서 바예수는 이제 예수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를 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의 엘루마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울과 이 바나바가 전도하는 모든 사역에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만,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대적하는데, 이 대적하는 내용이 바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9절과 11절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그 엘루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엘루마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선교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다라는 건 악한 것들을 대적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어 놓은 사건과 동시에 베드로가 사마리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마술사 시몬과 마술사 시몬을 저주한 사건과 동일하게 병행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분들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악한 것들을 내쫓아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 사역은 악한 영들을 먼저 제압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 사역은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이며, 구원은 무엇보다 영적인 구원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먼저 복음의 반대 세력인 귀신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친다라는 것은 악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이름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 눈앞에서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예수 이름 자체에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좋아하시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 그 찬양을 좋아하냐면은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권세 물러가네, 내가 춤을 출 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사탄이 주는 공격을 그저 받아먹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니까 부르신 거고요. 너가 잘해서 잘못해서 너가 강해서 연약해서 아니요 다 이것도 붙지 않아요. 그냥 너니까.
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그 부르신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영적 권세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악한 것들을 무찌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공중 권세가 아무리 세상을 잡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이 더 강하다라는 걸. 그래서 악한 것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내는 사건을 부르신 거고 우리 가운데서도 귀신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도 또한 우리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에서 바울과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를 세우셨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으키신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은 로마의 전략전 요충지로 이동하면서 이제 선교를 진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바부에서 거짓 선지자를 만났고 이제 그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버가라는 지역을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제 앞에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는 또 다른 지역의 안디옥인데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해발 약 3,600피트 정도에 되는 이제 높은 고지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의 특징으로서 전략적 요충지를 다니면서 그 요충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지역마다 살짝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신 자임을 선포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선포하게 돼요. 그 똑같은 이 패턴이 바로 오늘 16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이러한 패턴으로 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전하냐면 그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사실에 의거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선포하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그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한다는 건 바울이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담대한 선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쭈물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의거하여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을 몇 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수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핍박이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바울도 복음 증거에 대한 핍박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우리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나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오늘 아무리 뜨겁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내일 되면 그 은혜의 절반을 또 유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마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어제 만났던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과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와 그리고 내일은 오늘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갈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도 핍박해지고 세상도 강팍해지거든요. 이 강팍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만남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고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다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전도 그리고 이방인으로 바뀌게 되는 이 복음 가운데에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인 중심 그리고 13장부터 28장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이어서 나오게 되는 이 복음의 증거들 사실 모든 건 다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법만 바뀔 뿐이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악한 것들이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또 만나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진짜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큰 갈망을 더 부어주시옵고 오늘 만나게 되는 예수로 인하여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깊은 예수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악한 것들이 물러가며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삶이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예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으니 그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